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월 14일 화이트데이 사랑의 콘서트를 오늘 준비해서 로비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저희 예술단에서 다 같이 왔습니다. 저희 카메라타 예술단은 국내외에서 솔리스트 활동하고 있는 아주 유수의 대학을 졸업하시고 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성악가들, 그리고 젊은 성악가들 위주로 저희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병원에서 또 저희들이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의 콘서트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사랑의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만 저희가 첫 번째로 제가 논조반니, 오페라 논조반니에 나오는 세레나데를 불러드릴 거예요. 세레나데는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구애하는 그런 노래잖아요. 들으면 아, 이 노래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또 저와 함께 러시아에서 같이 수학을 했던 또 우리 최영준 선생님, 저는 이름이 이안입니다. 말톤 이안이고, 네, 반갑습니다. 말톤 최영준 선생님께서도 나오셔서 야 왓슨 유빌, 러시아어로 야 왓슨 유빌, 내가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라는 곡을 연습해서 해주시겠습니다. 푸슈킨의 시에다가 곡을 붙인 어떤 이 곡인데, 당신이 안전하고 언제나 행복하기를 바란다 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어로 한다고 해서 너무나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멜로디를 들으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라는 그 이미지만 각인시키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부르는 세레나데는 이태리어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면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이런 내용인데 굉장히 감미롭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아노 반주와 제가 노래를 시작하겠습니다. 너의 손으로
푸시킨의 시 중에서 잘 아시는 시가 있죠. 산이 그대로 숨을 지나를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사람들한테 지금 제가 불러드릴 이 곡이 훨씬 더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중요한,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 숙명이었거든요. 에스티니, 수트바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내용이 잘 전달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또 우리 앞으로 환우 여러분들 빨리 행복하시고 또 태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Prayer라는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듀엣을 준비했습니다. 테너 최진 형, 소프라노 김영수 선생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남녀 간의 사랑도 있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하나님과 또 우리 인간의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노래는 남녀의 사랑보다는 인류의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전쟁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더 프레이어 들려드리고 큰 박수로 맞으세요.
인류를 향한 사랑이 잘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희 카메라 대회집단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한국 여러분들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연주를 하게 된다는 마음으로, 정말, 무료 공사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사실, 버스킹 하면은, 여러분들 버스킹이라는 말을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한 10년 안 됐죠? 예, 저는, 이미 18년 전, 거의 20년 전에 예, 이미 러시아에서 버스킹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러시아어로 노래를 하고 러시아 사람들이 막 둘러싸고 그 넵스키 프로스펙트라고 하는데 예, 뭐 도스토옙스키라든지 뭐 이런 유명한 작가들을 탄생시킨 예, 그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저희가 버스킹을 처음 신청했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버스킹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했을 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음악회를 더 자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었고 저희가 이제 큰 극장에서도 공연을 하지만 이런 작은 곳에서 여러분과 1대1로 눈을 마주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제가 소개를 아까 조회수로 소개를 했는데 틀림으로 하셨어요. 조정에서 지금 소개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조정에서 큰 박수로 일산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우리가 앙상블로 저희들이 이제 첫사랑이라는 곡을 또 여러분 첫사랑에 대한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그걸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첫사랑이라는 노래를 앙상블로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뭐 중창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 합창이라고도 보실 수 있는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멜로디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합창으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첫사랑 먼저 들려드릴게요. 먼저 이제 들을게요.
시끄러운 걸 싫어하실 수도 있고 조용한 걸 좋아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 더 음악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의 니즈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곡을 우리가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오늘 방금 솔로 해주신 그 부분 있잖아요. 오늘도 그대만 생각 네, 최경혜 선생님 소개합니다. 이 로비 음악회를 앞장서서 계속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굴이 익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성악과 여러분들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할게요. 성악과 그냥 보컬, 그냥 가수들이 노래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성악. 성악은 뭐예요? 어려워요. 어려운 게 성악이다. 네, 하지만 듣기 좋다. 이거죠. 윤심덕 선생님 우리나라 최초의 소프라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사회생리 아시죠? 네, 윤심덕 선생님이 일본에서 유학을 와서 갔다 와서 바로 성악을 데뷔한 게 아니라 대중가수로 데뷔를 했어요. 대중가요와 성악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이크를 쓰느냐 안 쓰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희미한 비싸미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소리 바꿔가면서 마이크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마이크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영희야, 철수야 이렇게 해야 들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발성이 생긴 게 성악 발성이에요. 예, 17세기, 18세기 벨칸토 시대 때 목을 이 정도 열고 예, 그 다음에 치아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미각에서 묶이고 여기 광대뼈에서 묶여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이론을 저희들이 전부다 외국에서 10년에서 20년까지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쪽까지 마이크가 되지 않고도 소리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환우들이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저희가 소리를 다 내겠습니다. 깜짝 놀라서 혹시 병원을 뛰쳐나가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오 솔레미요. 예, 오 나의 태양. 여러분 교과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곡을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 솔레미요. 가겠습니다.